안녕하세요. 야에로 아트입니다. 오랜만에 목탄을 한번 목탄 소멸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은요, 우리가 집 근처에 가까운 문구점에 가시면 이런 자연산 목탄 2,000원인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구성붓이라고 있어요. 요게 만 얼마던데? 17,000원인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요 지우개, 톰보 지우개, 그다음에 사포, 일반적인 사포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탄을 오늘은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까서 그러면은 목탄은 재료가 버들가지 나뭇가지를 숯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크고 작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체 드로잉 하면서 소묘, 목탄 소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필을 깎아서 쓰기도 하고, 부러뜨려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갈아서 쓰기도 하고, 그 갈았는 거를 다시 이렇게 모양을 잡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라데이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가볍게 잡으셔야 돼요. 자, 일단 뭐, 이렇고 이게 그 목탄은 굉장히 부드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먼지를 압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콩테하고 또 다른 점은 콩테는 흙이에요. 흙에서, 그 알료를 섞어서 만든 게 콩테고, 이거는 버들나무 가지를 숯을 만들어서 만든 게 이제 목탄이고, 우리가 주로 쓰는 거. 근데 차이가, 뭐, 참나무 숯도 있고, 잣목도 있는데, 참나무 숯은 굉장히 강해서 이 종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드럽게 이런 느낌이 잘 나오질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해서 톤 조절이 잘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하면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에 남자를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세가 가볍게 잡고, 자, 지금 남자의 머리죠?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이고, 자, 이렇게. 그 목탄을 이렇게 그냥 드로잉 하듯이 가볍게 그려봅니다. 그냥 편안하게, 너무 짙게 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건 나중에 또 하게 되니까. 자, 이때 이제 하면서 드로잉이라는 이 공간 형태도 같이 봐가면서 들어가세요. 자, 인체가 지금 사람 몸이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선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런 모양이다라고 보면 돼요. 시선이 이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눈 밑에 이렇게 귀가 있고요. 자, 이렇게 골격이 이런 해골이 있죠. 이렇게 두개골이 있으니까 두개골의 모양에 맞춰서 그냥 잡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포인트로 잡아주면서 가볍게
가볍게 잡아요. 잡고 크게 보세요. 이 공간 형태 한번 보실래요? 자, 모양도 그렇고 가볍게 잡습니다. 자, 이건요 지울 때 그냥 지워져요. 워낙에 부드럽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우리가 유화를 했지만 유화도 앞으로도 하고 수채화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보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 기초 소묘에 대해서 소묘를 드로잉을 조금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스케치할 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스케치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묘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굴리듯이 가볍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세밀하게 그리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글리는 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공간 기법 있죠. 공간 기법을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공간 기법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힘을 최대한 빼야 됩니다. 그 연필보다 목탄으로 먼저 그 소묘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탄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감각을 키울 때 상당히 많이 늘어요. 많이 늡니다. 진짜. 그래서 먼저 연필보다 목탄을 먼저 추천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면서 자, 포인트를 잡고 자, 이렇게 한번 여기하고 여기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쯤 포인트를 좀 잡아주고 살짝만 기준을 지금 잡는 겁니다. 자, 포인트 잡고 자, 손가락 보이죠? 그렇죠? 손가락하고 손가락 사이에 모양을 한번 볼까요? 공간 형태 한번 좀 봐주세요. 힘을 빼주세요. 이제 빼주면서 천천히 들어가고 절대로 힘을 주고 막 강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저와 함께 저를 따라 오시면 돼요. 천천히.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요 모양이 손 모양이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되고 기준이 되면서
그리고 손 마디. 이 마디 부분에 모양을 좀 잡아줘야겠죠. 손과 손 살짝씩 주고 다시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손으로 살짝 지워주면 지워져요. 아주 예민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마디와 마디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오므러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요 마디 위에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자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자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팔찌 같은 게 보입니다. 자 팔찌가 얘들 위로 손목 위로 올라갑니다. 손목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요 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끝으로 돌아가면서 여기가 마모가 되면 요좀 세워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다음에 손목하고 의자의 기울기를 조금 볼까요? 기울기를 한번 보고, 여기서 손이 이만큼 더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좀더더 내려가서, 여기에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힘을 최대한 빼주세요. 포인트 한 번씩 손 모양 다시 한번 봐주시고 아주 예민합니다. 자, 그리고 손 끝부분과 이렇게 잡아주면서 손 모양이 나왔나요? 손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튕겨서 여기서 포인트 한번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주고, 요런 모양이 연출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손목 부분이고, 손목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때 요거를 조금 부러뜨리면 조금 날카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늘게 나오죠? 가늘게. 가늘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눌리겠죠? 밑에 잡아주죠. 그 다음에 요게 팔꿈치도 요렇게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요거는 의자의 그림자고 자, 요거는 이 남자의 옷이죠. 옷. 옷입니다. 보시죠. 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바로 위에 또 손목을 걷었는지 이런 모양도 뭐 있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기준이 돼서 되고 나서는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겠죠? 자, 일단 포인트 한번 잡아주고 갈게요. 포인트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번 싹 깔아주고 옷하고 이 뒤에 옷 색상하고 손 모양 좀 한번 봐주세요. 손의 색상하고 보면서 힘 조절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려나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머리고 여기가 목도리 있네요. 목도리가 있습니다. 자, 목도리 아주 멋쟁이에요. 네, 멋쟁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금 천천히 색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목도리가 만들어졌으면은 점점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위로 올라가면서 귀 부분 보이나요? 귀 부분. 자, 귀와 머리 부분입니다. 자, 머리 부분이고 머리카락도 있죠? 귀와 귀 사이의 공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제 포인트 한번 주겠습니다. 포인트 한번 주고 한번 살짝 깔아주고요. 자, 여기 머리카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더벅머리죠, 스타일이. 자, 한번 약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머리니까.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제 세부 묘사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한번 딱 잡아주는 게 좋죠. 포인트도 좀 줘야 되고. 요 면 한번 볼까요? 공간을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나요? 자,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살짝 깔아주고, 자, 여기서 이 친구가 안경을 꼈어요. 안경을 꼈고, 자, 작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살짝 눌러서 눈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중간에 안경이 있어가지고. 자, 요런 데는 이제 밀어서 들어갑니다. 밀어서 들어가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짙은 느낌으로 자, 여기 안경을 꼈네요. 이게 그쵸? 그래서 자, 예, 안경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썹도 좀 진하게 들어가고, 자, 여기에 위로 올라가죠. 자, 눈썹이 요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어도 그려봅니다. 안경을 꼈기 때문에 안경을 그려줍니다. 안경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얘와 얘의 코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볼까요? 코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은 이마도 보고 표정을 좀 봐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눈썹도 자, 그려줍니다. 자, 그 안경이 있으면 안경이라는 느낌을 잡으려면 들어가고 일단은 이게 안경 때문에 또 크기도 작고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코하고 요 모양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코 부분도 코가 상당히 높아요. 여기는 조금 약하게 저 봅니다. 약간 말렸단 말이야.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도 포인트를 한번 밀어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빛받는 부분을 좀 남기면서요.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다시 조금 큰 걸로. 자, 여기는 힘을 최대한 빼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한번 잡아주고. 광대뼈하고 그 다음에는 밑으로 내려가서 자, 요 끝부분에 이제 여러 모양을 또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수염도
그려줘야 되겠죠? 수영도 그려줍니다. 수염도 그려주죠. 자, 여기 보면은 끝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요 모양과 여기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면서 그림자 부분도 잡아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요 모양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목도리 부분 보이나요? 이거하고 여기서 목도리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조금 긴 걸로 해야 되겠어요. 이걸로 일단은 해봐야겠다. 자, 그런 다음에 입술은 이렇게 세밀하게 잡아줍니다. 입술도 잡아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 목탄이 연필보다 조금 섬세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연습을 하시면 되죠. 저도 이거 오랜만에 이거 하는 거라서 저도 지금 감을 잡으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 모양 있죠? 여기 모양에 공간 형태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깔아주고. 여기도 자, 손으로 살짝 문질러 주면서 모양 한번 잡아줍니다. 다시. 이렇게 갈아서 쓰는 거죠. 인체를 보면은 이 각도 보잖아요. 어깨 하나가 올라가면 어깨 하나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뒤에 보면 옷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 모양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늘도 있을 거고. 들어가 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뭐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자, 손 그리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따라가서 벨트도 그려주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하고 이렇게 손 모양이 있죠. 자, 마디 부분, 마디 부분도 있고. 자, 마디 부분.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바지 부분이 이렇게 비춰졌고, 여기까지가 이제 바지네요. 바지고, 목도리.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손으로 살짝 문질러 주면서 분위기 잡아주고요. 잡고. 힘을 최대한 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오고요. 포인트 한번 잡아주고. 이런 느낌들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을 맞춰주고,
들어가고요. 여기도 하면서 요쪽으로 가면서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소파, 소파가 있죠. 포인트 한번 잡아주면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지 말고요. 이렇게 잡아주면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요 모양을 한번 볼까요? 바지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그쵸? 힘을 빼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질감이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로. 이런 거는 이제 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눌러서 당겨줘야 되죠. 선선 들어가고 자, 이렇게 밑으로 쭉 당겨요. 당기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끔. 그 다음에 여기도
공간 형태를 잘 보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힘을 딱 주고,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더 짙게 들어가죠. 손으로 조금 어려우시면 붓으로 하시면 됩니다. 붓으로 하시면 돼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보면서 이 모양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얘와 얘 간격. 그리고 여기에 소파하고 소파 다리. 보이나요? 같이 그려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여기하고 요 모양 있죠? 모양을 한번 잡아봅니다. 팔꿈치에 구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줄무늬 잡아줘야 되겠죠? 줄무늬를 이제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줄무늬도 마찬가지로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손으로 문들어주면서 모양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넓은 면으로. 여기도 이제 잡아줘야 되겠죠? 이게 워낙에 목탄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힘을 가해도 부러지죠.
또. 전체적으로 이제 따듬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다 했는 거는 그 피사티브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도 됩니다. 그 한번 뿌려주면은 고착액인데 뿌려주면은 네, 안 묻어나죠? 그거는 다이소 가면 있어요. 다이소나 뭐 이런 데 가면 있으니까 가까운 문구점에도 다 팝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이런 영상을 한 번씩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해서 저도 연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손이 굳기 때문에. 자, 붓은 이런 데 이제 정리하는 데 씁니다. 그 다음에 눈 같은 경우도 작은 거 표현할 때도 주위에도 쓰기도 하고 이런 데는 이제 틀어주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붓도 한번 틀어주고.
지우개로 정리도 좀 해주고. 여기 색깔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요게 조금 헷갈리겠다. 요게 조금 헷갈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목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장르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이로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